BTS의 새 앨범은 아미를 위한 컴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아미만 알 수 있는 아미라면 열광할 만한 상징적인 코드가 새 앨범 계획에 숨겨져 있는데요. 우선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Yet To Come을 공개하는 장소가 특별합니다. BTS는 월드클래스답게 최근 몇 년 동안 신곡 무대를 해외 방송사를 통해 공개했는데요. 이번에는 자신들의 자체 방송국이라 할 수 있는 유튜브 방탄TV를 통해 첫 무대를 선보입니다. 새 앨범이 나오면 해외 방송사를 중심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과거와 완전히 다른 선택인데요. 방송사나 기자 간담회가 아닌 아미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을 첫 무대로 선택했다는 것은 BTS가 이번 컴백에 아미를 얼마나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무대를 공개하는 날짜도 특별합니다. 10일 음원 발매 후 3일 뒤인 13일, 이날은 BTS가 데뷔한 날입니다. 2013년 6월 13일로부터 9주년을 맞는 날인데요. 이날 낮에는 서울 장축체육관에서 아미 4,000명을 직접 만납니다. 16일 방송되는 M카운트다운의 사전 녹화가 진행돼서인데 이후에도 뮤직뱅크와 인기가요 등 국내 음악방송 무대도 계획돼 있습니다. 가능한 최대한 많이 국내 아미와의 접점을 만들겠다는 BTS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. 아미를 위한 BTS의 선택은 선곡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앨범은 총 48곡의 CD 3장에 나누어 담깁니다. 이 중에서 아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던 곡은 첫 번째 CD 1번 트랙의 본 싱어입니다. 이 곡은 BTS가 데뷔한 뒤 한 달 뒤인 7월 믹스테이프 형태로 공개한 곡인데요. 힙합 가수와 댄스 가수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했던 데뷔 초에 자신들의 본질을 진솔하게 풀어낸 곡입니다. 2015년과 2017년 공연에서도 이 곡을 불렀는데 그때의 상황에 맞는 개사가 이뤄져 아미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기도 했죠. 멤버들이 직접 선곡했다는 두 번째 CD의 선곡 순서도 화제입니다. 아미들의 응원 순서인 김남중, 김석진, 민윤기, 정호석, 박지민, 김태형, 전정국, BTS 순으로 곡이 나열되어 있는 것인데요. 이처럼 아미여야 알 수 있는 코드들이 앨범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. BTS의 역사책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지난 9년을 상징하는 곡들이 빼곡히 담긴 새 앨범.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지난 9년의 역사는 아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BTS의 마음이 곳곳에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. 이미 많은 것을 이뤘는데도 너와 나의 가장 아름다운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노래하는 BTS. 이들의 데뷔 9년차의 풍경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?